가서 저기 가서 나가야지. 아 저걸 또 저것도 먹어야지. 땡큐. 무사떼를 먹으러 갔다가 옆에 집에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태국은 이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눈을 한눈 팔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한눈을 팔아야 되는 곳입니다. 한눈을 팔면 먹을 게 보이는 곳.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란나라고 해서 약간 울면 비슷한 거. 예, 국수를 굵은 건 센 야이, 얇은 거를 센 냉이라고 그러는데. 널쩍한 국수를 보통 이렇게 볶아갖고 국물 있게 해서 전분해서 울면처럼 먹는 건데 이 집은 그 넓은 국수에다가 달걀 넣어서 튀겼어요. 그러니까 튀긴 국수를 울면처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시킬 메뉴는 중국에 훠궈가 있으면 일본에는 샤브샤브, 그 다음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스팀보트, 그 다음에 태국은 숙기가 있다 이렇게죠. 네, 그걸 시키겠습니다. 네, 원 란나, 원 숙기.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데. 야. 원래 란나라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울면 국물처럼 걸쭉하죠? 이 상태로 그냥 그릇에 담아 나오는 건데. 음식은 역시 발전하는 거야. 훨씬 맛있겠다. 전에 먹던 란나보다 확실히 튀겼다 먹으니까 기름진 게 고소함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이 국수하고 달걀 후라이 같이 튀겨서 같이 먹는다는 게 이게 신해요. 마치 누룽지탕하고 울면하고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면이 어우 괜찮다. 누룽지탕에서 먹을 때 바삭한 거 말고 누룽지탕이 이미 소스를 흠뻑 먹어서 나중에 쫀득쫀득해지면 그 쫀득함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닭고기 올라가 있고 그리고 오징어, 꼴뚜기, 그다음에 새우. 아주 맛있어. 지금 이 상태라면 사실 설탕이나 고춧가루나 이거 어떤 것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딱 맞거든요. 그래도 현지 사람이 돼보려면 한번 섞어 넣어봐야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전 세계 어디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 태국 식당, 오리지널 정통 태국 식당을 가면 꼭 요게 있습니다. 달고 짜고 시큼하고 매콤한 양념이 이겁니다. 추가로 내가 더 먹을 수 있는 거. 단다, 그래서 설탕. 또 하나는 맵고, 고춧가루. 그 다음에 시고. 식초입니다, 식초. 고추가 들어간 식초. 그 다음에 이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 간장처럼 먹는 남플라라고 그러죠. 간은 지금 맞는데, 그래도 한번 넣어볼게요. 내가 원래 짠 걸 좋아하나? 훨씬 나아요. 우리로 치면은,
음식에다 지금 액젓을 넣은 건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간을 더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냄새는 비린내 나는데 음식에다 넣었을 때 비린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간이 맞았다고 생각한 데다가 지금 액젓을 넣는데 더 맛있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숙기가 아니죠. 네. 우리가 보통 숙기라는 걸 시키면 이렇게 샤브샤브처럼 끓는 물에 뭔가 데쳐먹는 건데 이렇게 끓여 나옵니다. 젊은 층들은 이걸 좋아한대요. 이렇게 한 번에 끓여주는 걸.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건더기로 건져 먹는 거. 네, 숙기에 들어가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죠. 새우, 고기, 오징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숙기 우리 드셔봤지만 양념장에 찍어 먹잖아요. 네, 이게 있죠, 이거. 이 공기에다가 여기서 주는 소스를 먹으면서 매력 첫 맛부터 매력적인 게 있고 먹을수록 뚝배기처럼 땡기는 맛이죠. 이건 먹을수록 땡기는 맛이에요. 강렬한 소스랑 이걸 찍어 먹고 그 다음에 국물을 먹으니까 시원해요.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매콤한 아구찜을 먹고 시원한 콩나물국 먹는 느낌. 이 국물이 개운해요. 아유 갑자기 밥 말고 싶다. 그러면 태국이니까 나만의 소스도 만들어야지. 저는 여기다가 아까 먹어보니까 식초를 그 다음에 남불라 액젓을 좀 넣고 소스랑 만나니까 비로소 완성이네. 음식은 사실 누군가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음식을 진정한 즐기는 건 내 입에 맞추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태국 음식이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태국 음식점의 테이블에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양념을 놓고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 또 재밌는 거는 태국이 역시 음식의 천국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 한 가지는 비록 길거리 음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일반화된 메뉴조차도 자기 가게의 나름대로 방식에 맞춰서 뭔가 튀기거나 굽거나 뭔가 변형을 줘서 기존 메뉴에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기술들이나 노력이 되게 돋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부럽습니다.